네, 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마젠스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젠스터입니다. 예, 오늘장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어요? 네, 자, 오늘 엔비디아 미대선 2차 전지 매수 반도체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매수 반도체 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솔깃한데 간밤에 미증시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자, 제가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제 어제가 좀 개인적인 일로 방송을 못했는데요. 예, 엔비디아가 12% 급등 나온 상황이고 오늘은 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 반등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추세 상단까지 좀 올라오다 보니, 예, 이제 약간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을 오늘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조정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저는 막 100달러 이하까지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21선까지 조정이 나와줘야지 한번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등폭 자체는 좀 적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제가 엔비디아가 앞전 하반기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분명히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TSMC도 보겠습니다. TSMC도 5%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61선에서 그야말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주란 말이에요. 기술주들이 이제 조정폭이 조금 더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 그러니까 21선까지 반등이 TSMC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8%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빠질 때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과 오를 때 팔아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이제 확인이 좀할 수,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도 제가 지난 2월 7일 24일 날요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반등폭이 좀 적었어요. 근데 테슬라도 만약에 61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하락폭은 뭐 크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또 매수하는 전략, 하반기는 테슬라가 빅테크 중에서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미 증시를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이 대선 구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요,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 로이터 통신에서 정확하게 그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인데 해리스가 양자 대결에서 지금 43%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모닝 컨설트에서도 마찬가지 47%로 양자 대결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지금 보세요. 이 3자 구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게요. 네,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자 대결에서도 이제 우리가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44.7%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 예, 43.7%로 앞서고 있고, 트럼프가 43.3으로 뒤지고 있고, 케네디가 지금 4.8%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도를 보면 이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오늘 집계를 했는데 지금 53%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7월 전에는 7월 중순경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바이든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제 우위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무섭게 지금 해리스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 관련주들, 이게 트럼프 관련주들은 이제 고점에 어떤 그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고 해리스 관련 그 우리 신재생이라든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서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에서도 이제 확인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 주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이닉스를 지난 요 구간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날이었습니다. 예. 날짜가, 예,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폭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17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장에서 반도체 주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폭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또 반도체 하락의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게또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무조건 매도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줄줄 흘러내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만 원 초반까지 오면 어떤 매수 자리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를 제 의견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 비중 조절하면서 다시 밑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수페타시스도 9%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게이 하이닉스와 판미반도 주도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후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 자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거래일수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반등을 노리는 전략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벤츠 EQS가 EQ입니다. 주차장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 CATL의 NCM 3811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벤츠에 공급되는 게 EQS 같은 경우도 100기가와트시 예, NCM 811이 탑재가 됐는데, 그쪽도 주행거리 자체가 350km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덤핑치면서 완전히 팔았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산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재 여러분들. 전기차를 판매하지 마시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NCM 811이가 기술력이 하이니켈 쪽에서는 우리 국산의 우리 3원계 배터리 셀에 위에 있다는 걸 무조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지난 8일에 또 이제 노르웨이 수도 이제 오슬로 근교에서 이 수조에 이2008 배터리도 역시 CATL에 공급한 NCM 811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산이 아닌 중국산 배터리가 그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이제 우리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캐진 구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2차전지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실적이 영업이익 27억 발표하면서 과하게 매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6일 날 빠졌던 부분들을 지금 회복을 어제 장중 7.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900에서 빠질 때 이럴 때는 뭐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라 말씀을 제가 분명히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밀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어낼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셀단에서 보시면 삼성 SDI도 지금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전일 4.5%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 만약에 손실이 나 있으면 그대로 버티는 전략. 시장에 동요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동안에 말씀을 좀 드렸던 PNT 같은 경우는 바닥에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어제도 4.9% 상승에 오늘 4% 약간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예. 자, 21선 터치하고 지금 요게 아마 이중 바닥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더 플랫폼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중앙 첨단 소재 한 종목만 추천했고 나머지는 다 매수 이후에 매도 사인을 다 드렸고요. 중앙 첨단 소재도 지금 거래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 11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 본격적인 매도지 지금은 그대로 보이고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이한 종목이고 나머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지금 뭐 금양이라든지 LNF라든지 TC스틸이라든지 그리고 대주전자 엔켄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시간 투자를 하면 분명히 2차전지 소재 쪽뿐만 아니에 네. 셀단에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시장 폭이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요거 잠깐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00포인트 선인데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일단 매수 아닌 매도를 이제 1조 2천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인들이 제가 어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평단가가 388포인트 선인데 이게 지금 물량을 줄이면서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좀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 좀한 하락은 좀 진행이 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거래소 쪽에서도 지금 121선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역행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하락은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790포인트 선인데 이쪽도 어제 지금 813포인트가 올라온 이후에 저점이 깨졌거든요.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일단은 뭐 매도보다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어떤 충격에 좀 동요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구간들에서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